도시 한복판에서 만나는 본연 그대로의 자연. 인위적인 화학 물질이 아닌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을 사용. 사람과 자연의 상생을 도모하는 친환경 숲 캔들샵 에스메이로 하스포딩 용산이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나긴 밤잠에서 깨어나 학교로 직장으로 저마다 주어진 위치를 향해서 분주하게 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도심의 아침. 하지만 수많은 도시인들의 종종 걸음과 확연히 다른 여유로운 발걸음이 향하는 이곳은 들어서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여유와 편안함을 선사하는 자연 내음으로 가득한 천연비누 양초 전문점 에스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비누하고 스킨케어 제품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양초, 디퓨저 이런 거. 흔히 모든 것은 이름을 따라간다고 하죠. 고대 그리스어로 사랑받는다라는 의미의 에스메이 역시 신체에 이로운 고품질의 천연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그런 이런 이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이제 방부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 쓰면 저는 뭐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피부과를 거의 달고 살았어요. 피부과를 가야 됐어요. 항상 습진 같은 것도 생기고 뭐 그래서 알러지도 다 일으키고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이 저보고 만들어서 천연으로 써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만들었죠. 계속. 몸소 천연 제품의 효과를 톡톡히 체험한 대표. 이후 천연 제품은 인생의 목표이자 이유가 됐습니다.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거는 뭐 한 2008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지만 제가 공방이라는 걸로 해서 처음에 작업실 나오게 된 건 2011년부터 나왔으니까 몇 년 동안은 집에서 이제 혼자 작업하다가 여기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샵이라는 걸 오픈한 거는 2014년 지금 4월에 샵을 오픈했죠. 에스메이의 비누는 지리산 자락에서 손수 들여온 허브에서 각종 에센셜 오일을 천연 가공 방법으로 추출해 그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천연 물질과 혼합해 제조하는데요. 한 달간의 숙성을 거쳐 완성된 비누는 특히 민감성 건성 피부인 분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원칙은 시작업으로 한다. 그리고 소량 생산한다. 이거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이걸 대량 생산이 될 때는 이미 그때는 흔히 우리 그냥 보통 그 대기업에서 만드는 물건 같이 방부제도 많이 넣어야 되고 유통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수작업 소량 생산이니만큼 확고한 신념은 필수겠죠.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결국은 만드는 사람은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이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걸 팔물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이냐라는 문제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거든요. 뭔가 하나를 희생을 하더라도 한 가지를 자기가 결국은 철학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일단은 유익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있어서 저는 나름 철학이에요.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만큼 제품 하나하나 허투루 보지 않는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처럼 대표의 장인정신이 깃든 탁월한 품질과 효능의 제품이 입소문이 나는 것은 당연지사. 에스메이를 한번 방문한 사람이라면 단골 손님이 될 수밖에 없는 마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저에게 제 피부 타입에 맞는 맞춤형 스킨케어 제품을 좀 많이 제작을 해주셨어요, 초기에. 그래서 계속 애용하고 있어요. 써보신 건 어때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완전 매니아. 네네. 그래서 좀 많이 됐죠. 네. 제가 병원을 항상 다니면서 관리를 받는데 제품 쓰고 나서부터는 특별히 병원 다니지 않아요. 친환경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키우니까 그런 유해 제품은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걸 써보면은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것들은 유통 마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되게 많은데 그냥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강점이 있죠. 제가 원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어떤 그런 천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걸 가능하게 해준 공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꿈을 이루게 해준 공간이어서 너무 의미 있는 공간이고 앞으로도 이 우리 에스메이가 골목 브랜드로서 정말 100년 골목 브랜드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라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화학물질과 제품들. 2014년 끝자락, 에스메이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건강한 선물과 함께 기분 좋은 한해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